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었습니다. 오는 일요일 이태원 참사 1주기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유가족을 보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가족이 원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할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이태원 유가족을 보듬고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에 있는 우리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편히 잠들어라, 대통령의 목소리로 이야기 전달해야 합니다. 꼭 참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유족을 만났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분들은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저에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위로를 드렸음에도 그들은 아이를 잃은 아픔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가슴 깊이 고마워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화답할 차례다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권 되고 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나 윤석열 정권은 하반기가 가면 경제가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와중에도 경제 성장률은 4.3%였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이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는 2022년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함께하면서 2.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3년 경제성장 1.6도 장담하기 어렵다. 1.0이라고 피치 사는 1.0이라고 경제성장률을 예측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경제 고통은 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있어서 윤석열 정권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민을 위한 예산,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그리고 연구를 위한 예산, 청년을 위한 예산 모두 삭감한 거 다 살려내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민생으로 가라 하면서 감사원을 이용해 모든 전 정권 감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표적 감사하고 정치 감사하고 감사 조작한 한 사례를 여러분께 낱낱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 관련한 통계를 통계청이 조작했다. 1. 통계청 직원들은 청와대의 지휘를 받아 통계청장의 승인도 없이 소득 관련한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청에서 하는 소득 관련한 가중치 일은 통계청장의 승인이 없이 하는 그 전결권은 국장과 과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알고 있는 내용,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 조작했다. 제가 팩트체크 1 고발하겠습니다. 팩트체크 2, 이 직원들이 표본국과 함께 해야 하는데 표본국이 가중치를 적용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여하지 말라며
강행했다.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직원들이 강행하는 배포를 가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표본국과 이 복지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의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지 표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고 충분히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조사는 중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표본국이 다른 의견을 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통계청장의 발언으로 모두 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통계청 직원이 무단으로 조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사 시스템을 조작했다. 이렇게까지 또 감사원에서 흘린 것 같은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수 있고 사전 사후 보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들어가서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답변은 통계청 관계자들의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 조작해서 대거로 발표한 감사원은 그 감사원 현장에 온 감사원 관계자들과 감사원 지도자들은 임원들은 모두 다 법적 조치 대상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